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는 인사 축복 진짜로 하세요. 그래야 나한테 그만한 축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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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주께 영원히 감사하라. I will give you thanks forever. 네, 이렇게 적어봤어요. 12절에 나와있죠.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저는 그냥 제목에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다윗의 시예요. 성전 낙성합니다. 성전 짓고 나서 예, 감사의 그 예배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감사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고운 소망 이야기하고 예, 귀한 그 말씀이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잠깐 읽고 넘어가죠. 함께 봅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사랑이 너무 적어도 사람들은 쓸쓸하다고 말하네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사랑을 주신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찾지 못해 나도 조금은 쓸쓸한 가을이에요.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어놓은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욕심의 그늘로 괴로웠던 자리에 고운 새 한 마리 앉히고 싶어요. 11월에 청빈한 나무들처럼 나도 작별 인사를 잘하며 갈 길을 가야겠어요. 네. 12월 세모가 오면 또 2020년이 열리죠. 옆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왕으로 성공할 것이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왕으로 인정해서 성공하시고 인생이 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기반이죠. 그런데 파워는 기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도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전이 지금 사람이 청장년이 몇 명쯤 있고 이렇게 주변에 저를 옆에서 뭐 제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보필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은 아니 그게 지금 저기 한두 달인가요? 저게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그 얘기도 믿을 수도 없고 예,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는 파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목회뿐 아니죠. 가정주부도 아내 노릇도 파워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파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죠. 그 기반을 모르고 무조건 힘을 주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파워의 근원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왕으로 예배하며 왕으로 높이고 왕으로 충성하고 왕으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왕된 기반이 거기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여기 지금은 8년째인 것 같아요. 8년 11년째 돌아오면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죠. 예, 저분들 저렇게 여러 칸 쓰고 계신데 여기까지 쓰시라고 하고 우리는 이 바람에 예, 다른 데로 이전해서 나가는 게 옳을 것 같다는 마음이 크게 오네요. 이 어려운 고비는 일단 넘겨야 할 텐데 감사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집안에 있는 화분이나 그 뭐 화초에다가 아니면 뭐 저희가 수족관에 물고기들을 입어서 기르잖아요. 예. 기른다고 해서 걔네들이 우리에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시들어 있던 식물이 수분을 공급받아서 싱싱하게 회복되어 있는 것 주인에게 고마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 직접 말하는 그런 역사는 사람밖에 없죠. 예, 가끔 뭐 충견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기 주인을 찾아 길을 헤매고 찾아갔던 뭐 진돗개 얘기도 가끔 신문에 실린 걸 제가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짐승들이 주인에게 사람처럼 고마움을 표현하지는 못해요. 충성을 하는 건 보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은 예, 뭐 개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주변에 표현하려고 한다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몸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야 그때 그 건강하게 많이 걸어다니고 안 간 데 없이 엄청 많이 뒷산을 그냥 매일 한 바퀴씩 새벽마다 시흥에 있을 때 걸어다니고 했던 것이 이렇게 몸이 건강이 나빠져서 못 다닐 때가 있어서 그렇게 내려가지 산에 가가지고 거의 시간 반 두 시간씩 산을 타고 돌아다니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지름길을 헤매다가 이제 쩔쩔맸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게 건강하게 다녔죠. 보면은 논가정 논뚝도 엄청 많이 걸어다니다가 소나기를 만나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봄, 가을 할것 없이 미세먼지, 그죠? 저도 그랬어요, 몇 년 전에도. 아니, 제가 어린 날 젊을 때, 이제 세월을 지금 반세기를 넘게 살아왔으니까, 미세먼지 이런 것은 몰라서, 황사모 이런 것도 못 느꼈는데, 이제는 아예 기본이 됐죠. 사람들마다 보면은 마스크를 안, 착용을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나면 얼굴이 안 보여요. 게다가 이제 눈에다 뭐 선글라스까지 끼면은 없어요. 사람 모습이 몸밖에 보이질 않을 정도로 공기가 그렇게 나빠져 있는 거. 그때는 우리가 정말 몰랐지만 또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공기 좋다고 얘기들을 하고 그래도 뭐 그런 거 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그런 거 했는데 외국에 나가서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때도 아연했던 실색을 했던 적인데 정말 예, 지금 이제 물들을 사서 먹죠. 살아있는 물이라 그래가지고 사서 먹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몰랐어요. 몸이 약해져서 연약해 있다고 하더라도 병약하기 이전의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저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월까지 굶주리지 않고 그죠? 하고 싶은 걸 잘 누리고 살아오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마음껏 펼치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나이 되니까 깨닫게 하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저 천국 못 갔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 욕심도 많고 교만하고 못됐죠 제가. 그런데 지금 새록새록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계시는 또한 저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도 아까도 문득 생각이 나요. 저희가 일부 예배 전에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물이 그치질 않아가지고 우리 그 대회 기도를 하다가 또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에스더 전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묵상하는 중에 이쪽 벽이죠. 이쪽 벽면 전체가 황금으로 보였던 그 부분. 여기 정말 사람도 올라오지 않고 우리 같은 인원 그대로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물질적으로 뭐 11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갈등과 마음의 무거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나님 그것도 아시고 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셔서 저는 분명한 건 제때 분명히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서 있다가 갈 거고 내 후대에 에스더도 있고 우리 사무엘도 있고 우리 또 우리 항상 입술로 고백했던 우리 김종국 집사의 그 꿈이 상가 하나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새를 안내도 새에 관계없이 그거 보통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아니어도 에스더가 잘 받들고 또 우리 사무엘이 옆에서 잘 보조하면서 뭐 정가을 전사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인원들이 그래도 다 또 우리 예지도 신학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또 보여주셨던 그게 혹시나 그렇게 이루어가시려나 물론 소명을 받아야 목사는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다 하고 은혜를 주셨는데 뭐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갈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 아이는 또 그렇게 해야 다뤄지니까 영상 고등학교를 가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갈 때 그걸 알아서 기뻐했어요. 여기서 이만큼 자랐으니까 너무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식상할 수도 있죠. 그 나이 또래에는 그러면 좀 더 넓은 데로 가서 찬양이든 말씀이든 그만큼 예, 훈련이 됐으면 이제는 팍 하면 알아들을 때가 됐으니 하나님이 더 크게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려고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해서 저는 정말 기뻐했거든요. 중간에 그 학교 그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기도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예, 드디어 기어이 거기 또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았겠죠. 단순하지 어리니까. 근데 그 뜻은 역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쓰면 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좋은 위치로 교회로 옮겨주시고 딱 그거네요. 그래서 이전에 대한 꿈을 몇 년 전에도 품었지만 예, 엄두도 안 나고 자신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물질적으로도 뭐 형편없이 모자르고 근데 뭐 새 건물들 엄청 많이 서서 예, 교회들 새 건물로들 옮기니까 새 건물 깨끗한데 엘리베이터 있는 곳 이런 곳 사람들이 요즘에는 편한 곳을 많이 찾아가니까 예전처럼 천막 치고도 은혜 받고 하던 때가 아니에요. 시기를 잘 만나야 하는데 새벽 우리 그 정바울 전사님 후배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예, 남양주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웠는데 뭐 유명한 방송인들도 오고 그 동네에 계신 물어봤더니 새 건물은 아닌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교회가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은총이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셔서 임할 줄 믿습니다. 왕이 앞장서 다윗의 그때 성전 낙성가라는 표지가 붙어있죠. 20편 30편에는
탄식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신 야훼께 감사드리는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다윗이 언젠가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어려운 질병에서 고침받고 새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린 내용을 딛고 있고 담고 있고 성정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때에는 성막 시대인데 무슨 성전 낙성가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때에 온역이 전국에 퍼져서 어려움을 겪던 때였다고 그럽니다.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럴 때는 이것을 좀 그 온도를 조금만 내려줄래 성례를 엄청 높다. 타작마당에 그 세워질 장소 오른 안에 타작마당 여러분들 그 부약을 좀 보시면 조금 아실 건데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건축되고 봉헌될 장래의 성전 봉헌을 마음에 품고 다윗도 성전 봉헌이 되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사실은 다윗 때 못 세웠고 솔로몬 때 세웠잖아요. 다윗 살아 있었지만 네 손에 피가 많다 해가지고 이것을 아들 솔로몬 때 받겠다 해서 솔로몬을 시키죠. 다 준비해가지고 전부 준비해놓고 다윗이 기도 계속하면서 아들 손으로 성전을 봉헌하게 하죠. 그래서 미리 마음에 품고 찬송과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추측이 돼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수전절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어요. 지킬 때 20편 30편을 항상 낭송한다고 합니다. 수전절이란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래요.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보면은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들이 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BC 164년경에 유다 마카비는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것이 수전절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요. 봉헌절이라고도 하겠죠. 이건 역사예요. 역사에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하누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유대 종교력 9월인 양력 10일 12월경에 25일부터 8일간 지킨다고 그러면 12월이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잖아요. 우리 절기로는 그 기간에 8일 동안 지켜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주보 좀 참조하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거 그 말씀 준비를 거의 한 1, 2주일 전에 하는데 했다가 이거를 출력을 하려고 보니까는 없어가지고 이걸 새로 다시 했어요. 이거 우리 주보에 실려있는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를 해서 다시 하느라고 제가 그 시간이 엄청 걸린 내용입니다. 10장 22절이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수전절은 언제라고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11달 11월 12월경에 25일부터 8일간 지켜지는 날이다. 예,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 굉장히 일찌감치 유명해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하부 연주를 하면 막 창을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가지고 그런데도 그때마다 피하게 해주시면 왜냐면 할 일이 다윗이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피하게 해주시죠. 블레셋과 전쟁에 일선에 나갔다가 적장 골리앗 물맷돌로 물리친 사실은 아이들도 다 알죠. 용맹이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만큼 젊은 시절부터 10년이 넘도록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닙니다. 왕 사울의 화살과 창을 피해서 숨는 날들이 정말 너무 많았었죠. 동굴에 맨날 숨고 그에게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라 안팎에 원수가 이렇게 많았어요. 어떤 병인지에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간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3절에 그래서 보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가만히 보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이동훈 목사님도 너무 당을 좋아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주 여러 가지 커피 절제, 그래서 그 원두 커피를 드시게 되고 아주 뭐그 일반 커피 먹는 사람들 보면 막 비웃고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원두 커피 이게 얼마나 좋은데 제가 그때 한참 예, 거기 다닐 때 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누구를 만나나 붙잡고 절대로 그 믹스 커피 먹지 말라고 그건 똥물이라고 이러면서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많이 날씬해지셨죠. 얼굴빛도 좋아지시고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3절 앞부분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다윗 자신이 아마 굉장히 사경을 헤맨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약할 때 강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연약해지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너무나 일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이든지 은혜를 주시면 그냥 눈물부터 나요. 그 깨달음을 또 너무 강하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다윗은 9절에서도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30편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입니다. 우리가 2019년 추수감사 절기, 지금 이제 마지막 절기 주간을 맞아요. 오늘 24일이니까, 그죠? 다음 달 1일 날이 성찬주일이고 12월 첫 주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첫 주는 그냥 설교를 나왔어요. 누가 뭐 3장을 나갔고, 3장 말씀인가 그 부분을 나갔고, 그 다음 둘째 주부터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죠. 영원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아, 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무슨 감사야. 근데요, 그것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얼마 안 된다는 것도 또한 깨달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제목을 자꾸 잡다 보면 계속 늘어나죠. 안 돼서 감사해요. 왜냐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 한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죠. 그러면 다윗이 주께 영원히 감사드린다는 고백은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께 감사. 여러분들, 예, 입술로 고백하는 부르짖음, 뭐꼭 부르짖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원하는 부르짖음. 제가 그 요즘에 뭐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춧가루 국물 그거 얼려놓은 거 그걸 써야 되겠는 거예요. 여기 자리를 차지해서도 올해는 꼭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채도 좀 쳐가지고 비비고 하면서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엄두가 안 나잖아요. 혼자서 몸도 이렇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맞을지 고춧가루도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근데 며칠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몇 개를 사서 어떻게 있는 그무 밭에서 뽑아온 무랑 그거 갖고 조금 모자랄 것 같고 몇 개를 사야 되나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걸 담아가지고 어디에서 이걸 어떻게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3, 4일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걸 제가 그걸 녹여가지고 그 김치를 무채를 일단 드셔보면 알지만 채도 또 손으로 쳤죠.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도마 조금 큰거 하나 옛날에 쓰던 거 하나를 갖다 놓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거를 채를 쳤어요. 무가 그 밭에서 기른 무라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빡빡하고 먹으면 굉장히 단데. 이게 바로 기도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입술로 부르짖어가 아니어도 중요한 건 뭐냐? 마음에 품는 거, 계획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 가장 중심이 된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잘할 수 있겠지. 저는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요즘 날도 하필이면 그거 한참 벌려놓고, 채다 썰어놓고, 그거 녹여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치를 한통 갖다 준다고 하면서, 바울 선사님이 아주 안 좋아하고, 지금 통 연락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김치 얻어서 드릴 테니까 우선 김치 사지 마세요. 김장 나중에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한 보름 전쯤 됐어요. 그 생각을 해서였는지 모르지만, 골맨 목소리로 김치 앞에다 놓고 갈게요.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왜 김치를 앞에다 놓고 가셔? 저 여기 있는데요. 잠깐 그래도 들어오셨다 가시지. 그냥 그 말만 하고 끊었더니 이제 문을 열어놨죠. 그랬더니 와서 보고는 이제 그 얼굴이 벌써 딱 굳었더라고요. 놓고 간답시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 하세요? 혼자서. 뭐 혼자서 하지 뭐 둘이에요? 이랬더니 그 절구에다가 마늘 몇 조각 있는 걸 거기다 넣어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그걸 해야 차례차례 하니까 그랬더니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마늘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사람도 물론 그거 해놓고 얼른 가세요. 내가 혼자 다 해도 되니까 별거 얼마 되지도 않고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그냥 걱정 말고 가라고 그랬더니 엉거주춤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내 상황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 제가 꽤는 안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 뭐 마음에 다른 걸 놔두고 겉으로 이런 척하고 하지를 못해요. 그랬으니까 제가 재산 분할을 안 받았죠. 재산 분할하고 이혼하는 부분에서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이룬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시고 기간이 5년이었었어요. 5년 말미에 잠깐 생각했었죠. 조금 예, 달라 해서 받으면 될까. 왜냐하면 변호사들한테 직접 전화가 몇 번 한 번 그걸 한 번을 올려놨더니 전화가 여러 번 와가지고 그거 하라고 최소한 얼마 정도는 그냥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때 마음이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 받겠지 내가 아니어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것 같고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 전에 심고 이쪽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아 이게 계기인가 보다 내가 옮기려고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러다 말았어요. 기도 조금 하다가 여기 뭐 사람들도 안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원래 원했던 건 장기동 쪽이었잖아요. 그 인대 아파트 있는 거기 건물 나와 있는 거 보고 근데 거기 바로 그 다음에 교회 섰죠. 그 자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금액 계산을 너무 한 거죠. 제가 재계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자꾸 옆에서 말리니까 결단을 못해 제 탓이죠.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때에 교회를 제대로 이전을 해놓고 가게 하시려나 보다. 교회 지어진 건물도 저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지금 계획이 틀어져 있긴 하지만 강아지하고 그 양지바른 그 교회당 뒤에는 하얀 교회, 조그마한 교회였고 거기 앉아서 그 이제 임대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제 때가 아니어도 분명히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목사가 여기 들어왔으면 그냥 교회 하려고 지난번에 냉장고 옮겨가는 아저씨 말랐다나 아이고 돈 잘 버나 봐요. 세상 사람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이후에는 이제 밥통 드리려다가 안 드렸잖아요. 아 이 사람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드리려고 그랬어요. 고맙기도 하고 그 나도 무하려고 3일이 팔았어요. 그 밥통 3만 5천 원인가 받고 예, 야웨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리를 8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윗은 늘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상을 살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이크가 또 나왔네요. 이것도 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났을 땐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서 또 이러네요. 제가 너무 많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서 꼭 알려주셔요. 이거 마이크 다 된 것도 느껴가지고 이거 언제 가놨는지도 몰라요. 맨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에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어느 때쯤 되면 이거 갈아야 하는데 이제 아까도 그 생각이 드는 걸 안 했더니 또 이렇게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8절에 야웨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기를 이러죠. 다윗은 늘 야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상을 살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제가 기도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김치 그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저 이렇게 힘이든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깝잖아요. 그걸 써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게 없었다면 그거 그런 거 할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래서 음식도 예전에 그런 얘기들 하죠. 정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먹이려고 엄마들이 아주 정성껏 예 거기다 정성을 들여서 예 음식을 만들면 맛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귀찮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기 싫어. 그냥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해놓으면 맛이 그 맛이 안 나서 나이가 들면은 손맛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안 익숙하니까. 근데 맛이 못해진대요.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면 음식도 맛이 없게 된다. 만들어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에 대한 집중과 뜻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대강하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그 김종국 집사님 같은 남자분들은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잘 못해. 그래도 일하실 때 아니면 운전을 하고 어디 가실 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이번 저 어디 거래처 이렇게 갑니다. 이거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드리고 갈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그 일하시고 할 때 마음으로라도 아버지 이거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자꾸 에러가 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꼭 좀 잘해서 납품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사시면 돼요. 뭐 그런 것만을 위해서 맨날 뭐 교회 가고 뭐 기도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러면 제가 하나님 평생 섬기고 갈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늘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상을 살던 이런 사람.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은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범죄사건 신고는 우리가 112로 하죠. 화재는 119로. 근데 요즘에 119도 많이 불러요. 급할 때. 근데 우리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직통번호 아시죠?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나와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앞구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게.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보여줄게. 하나님은요 지혜 구했더니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도 같이 주시죠. 이런 것처럼 보너스로 덤으로 얼마나 그죠? 아주 애따 여기 있다 너 가져라 하고 주시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가르쳐 주실 때 예레미야 형편이 어땠냐면요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였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답답한 세월을 지내고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갇혀 있다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고난 문제 어려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겪을 건 겪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걸 겪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환경이 어렵고 가진 게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지 만약에 아니었으면 나 잘났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주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뭐 하늘이 되고 이게 기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에 하루를 평안하게 잘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순간에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별하별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내 가정에서 식사 한 끼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건강을 찾아줍니다. 그죠? 그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관리들에게 바울을 오히려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오게 갇히죠.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차고가 풀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유교 당시에 당시 유엔이 창설된 지 5년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그 1950년대가. 그 당시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그러한 그 신생국가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어떻게 근데 유엔에서 16개 나라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전을 돕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죠? 북한에 속해하고 중공군에게 패했을 거예요. 공산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인물이 에티오피아의 하일러 셀라시의 황제였다고 그래요. 에티오피아 사람. 셀라시의 황제. 셀라시라는 시에 있는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가 유엔의 집단 안보 보장 체제 안을 상정해서 법적으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채택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6개국 유엔국이 파송이 됐다고 그래요. 그는 황제 친위대를 포함해서 3,518명의 군대를 한국전에 파병을 시킵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황제가. 그들 중에 122명이 전사를 했어요. 534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826명을 보내 35명이 전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를 도운 두 나라, 그것이 바로 예, 이 에티오피아. 그 생각나시죠?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4시, 그죠? 지나갈 때 저 이사야가 거기 가가지고 말씀, 이사야 말씀 읽어주죠? 예, 그런 그 일 일어나죠. 이 에티오피아는 1935년에 이탈리아로부터 침략을 받아본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어느 나라든 전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앞장서서 도우려고 하는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는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엔 가입국에 대해서 유엔이 강력한 집단 행동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겪는 6.25 전쟁을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 두 나라가 우리 6.25를 도왔던 그런 나라,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배후에 그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남침을 시작한 북한군은 낙동강 어구까지 밀고 내려가. 여러분들도 아시죠?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됐었던 그 사건, 그죠? 낙동강 남쪽마저도 하루만 더 지나면 점령될 아주 기가 막힌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부산에 있던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에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중이었어요. 그때 목사 76명을 초청해서 밤새도록 구국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일본과 한국의 전 열도에 심각한 안개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음날 새벽부터 안개가 사라지고 맑은 아침 햇살이 내려쬐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저 제트기나 헬기가 떴을 때 그 안개 속을 뚫고 제대로 인천에 상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했겠죠. 일기를 맑게 해달라고. 일본 오키나와 미국 공군기지에서 960톤의 폭탄을 실은 전투기가 새카맣게 하늘을 가리고 부산과 낙동강 상공으로 날아왔다고 그래요. 전세는 역전이 되고 낙동강을 내려가던 북한군이 다시 북쪽으로 퇴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 성공률은 지정학적으로 5천분의 1밖에 확률이 안 됐다고 그래요. 상륙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누구? 그 더블러스 맥아더 장군을 하나님이 쓰시죠. 260명의 목사들이 피난지의 성도들과 함께 피난지인 부산 초량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마당에 가마니를 깔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사흘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상황입니다.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이 부분에서 깨달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때야말로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다. 예, 이러한 그러한 그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벽교회 나이가 이제 5월달이 되면 11살이에요. 어느덧. 예,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일이든 나라일이든 걱정하고 염려하고 국민만 하다고 뭐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야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예, 저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옮겨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을 줄은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옮겨봐야지 제가 생각을 했죠. 올라다니기도 너무나 힘들고 여기 또 그때 또 한참 사고가 너무 많아서 주차 때문에 그래가지고 맨날 아파서 긁히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직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런다고 누가 여기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닌데 이 위치가 올라오는 사람도 너무나 없고 뭔가가 일어나야 될 건데 근데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기도를 하다가 또 안 돼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 옆에 제가 금포교회 들어올 때, 식당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한 이 조그만한 공간에 교회가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식사만 하신다고 하니까 뭐 조용하실 거고 사람들이 좀 있어 분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가 나을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위로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고 옮겨가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았지만 사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은 다윗의 나,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알아차렸죠. 요나단이 생명을 여러 번 살려줘요.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 하는 거 미리 알려주고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아버지가 예, 저기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막 옆에서 가누느라 하고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보호해서 다윗이 자기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게 같이 해주죠. 아들이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피해서 도망가 있는데 예, 데려다가 이렇게 아주 대접을 해주는 그런 사건이 보면 요람기상에 쭉 나타납니다. 요나단은 점점 변질되어가는 아버지 왕 사울을 주목하고 점점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 가던 다윗의 장래를 미리 본 거예요. 다윗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순간이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 그 상황이 됐으면 어땠겠어요.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죠. 이 왕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거지만 아니에요. 유다 딱 그 한 지파만 왕으로 쓰죠. 그리고 다른 쪽은 열한 지파가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그거를 다 통일을 해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곁에는 그를 돕는 손길 또한 예, 없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죠.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자라난 다윗은 어린 시절 마시던 성문 곁에 우물물이 그 물맛이 그렇게 그리웠다고 그럽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나와있던 부분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설교도 했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30명의 우두머리들 중에 3명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요. 그 우물은 적진이었는데 뚫고 들어가서 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퍼다가 다윗에게 드시라고 올립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감격을 하죠. 그 물은 부하들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야훼께 제물로 부어드렸다고 그래요. 제단에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마셔?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을 걸고 가가지고 물을 떠온 거예요. 그걸 보고는 글쎄요 저 같으면 얼른 받아서 한번 마셨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런 감사의 사람이었다. 아니 그 목마르고 그거 먹고 싶었던 물 한 모금 마시고 뿌려드려도 되잖아. 근데 안 하죠. 아마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같으면은 이거 하나님도 이래야 됐을 거예요. 저하고 그릇이 달라요. 그런 부분이 물론 장단점들이 다 있지만 이런 다윗의 그 감사의 마음, 감사의 삶, 그 축복을 하고 그 기가 막힌 왕이 되죠.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4절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나의 가정사를 비롯하여 살아가면서 겪고 경험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신앙인의 눈으로 관찰할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그럴래니까 그렇지 뭐 그런 게 어딨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분명히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닌 경우에는 이것도 통과해서 내가 단단해져야 되고 깨달을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죠. 우리의 그 모든 기억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낸 분 하나님이신데 어땠어요?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뭐. 밥 주라, 고기 주라, 뭐 그러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냥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예, 광야를 돌게 하죠. 2주일 정도면 갈 거리를 예, 40년을 빙빙 돌게 합니다. 광야를. 그렇게 결국은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하고 두 사람만 남죠. 예, 여호수아와 예, 갈렙만 남아서 그곳에 모세도 심지어는 느보산에서 눈을 감습니다. 예, 바라보면서 가나안 바라보면서 누가 출애굽이 가능하게 해주었어요? 노예 생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200여만의 그 많은 그 여만 명의 많은 무리들과 그 많은 양과 염소와 소와 약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먹고 어떻게 밥을 먹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40년 동안 뭐 옷을 갈아입었기나 했겠어요? 빨 수나 있었겠어요? 그냥 그거 입고 40년을 생각해보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 때 광야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 오늘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시편 30편은 지극히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이죠. 그런데 4절에 갑자기 고백하죠. 우리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성도들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칭해서 주의 성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 문제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영으로 가득 찼으면 이렇게 초청을 했겠는가. 온 백성들이 주의 성도로 나서서 야훼를 찬송하는 그런 민족적인 찬송을 부르고 온 백성이 왕과 함께 더불어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감사회로의 초청이에요. 이게 다윗이 초청하는 거죠.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지혜로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래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죠. 아무리 뭐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수재 얻어가지고 뭐 어디를 인류를 나오고 뭐 유학을 하고 뭐 박사가 돼가지고 오면 뭐해요. 그죠? 내가 그런 부분에 온전치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내 생명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지혜는 누가 주었고 그 건강은 누가 주었고 그 열심은 또한 누가 주셨는지 그 인내심은 또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길거리에 나서서 전도하다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 그전에도 보면 요즘에는 좀 많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많았어요. 예, 미쳤다 그러죠? 미친 사람들 막 맨발로 막 옷 형색도 세수도 안 해가지고 막 옷도 다 찢어져가지고 그리고 깡통 하나 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 어린 날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안 됐죠.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불쌍한 일을 가족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가족들 또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예, 시편 136편에 보면은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26절의 분량인데 그 내용 전체가 야훼께 감사하라. 예, 136편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 그 내용 전체가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전부 다 감사라는 고백이 반복이 됩니다. 그 내용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감사.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제목이 일상에 얼마나 많은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라는 찬양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류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끝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찬양은 우리가 많이 한 찬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프라 그 윈프리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아마 오프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 그러죠. 그는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군인이었던 아버지 버논 윈프리와 어머니 버니타 리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그녀를 키웠다. 13살인가요? 그때 그 윈프리를 낳았다 그러죠. 오프라를. 6살 때 어머니가 사는 위스콘신주 밀 위키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 시절 일에 바쁜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주변 남자들로부터 성적인 폭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예, 그 몸과 마음이 너무 다 찢겼어. 9살 때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하고 똑같죠. 이렇게 그렇게 태어난 남자아기는 2주 만에 죽었다 그러죠. 죽으려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10대 초반에는 친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테네시 주 내쉬빌로 보내졌는데 이발사였던 그녀의 친아버지는 그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아빠가 끼쳤어요. 세계적인 방송인이고 방송 경영가였고 토크쇼 명사회자였고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까지 거론되는 미국의 여성 명사 중에 한 사람이죠. 미국인들은 차기 대권에 도전하면 돈을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일일 상대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감사일기 내용은 그런 것으로 점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프라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딱 하나가 있었겠죠. 믿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방황하고 그죠? 그럴 때 하나님 하나 어린 날부터 제 가슴에 4, 5살 때 심어진 하나님 뿌리 그게 있어서 고통을 받고 힘들고 방황할 때도 그 심지는 늘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주일이면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뭐 모르는 교회라도 나가기도 하고 주일을 항상 마음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신 거죠. 감사의 내용을 보면 오늘 아름답고 빛나는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 오늘도 일어나서 하루에 크고 작은 일과를 하며 살아가게 된 것 또한 감사. 오늘도 좋은 내용이 담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하고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미운 행동하는 동료에게 화를 버럭내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며 참아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화가 버럭나죠. 근데 그걸 참는 거죠. 이런 식의 감사 일기를 매일 다섯 가지의 감사 제목을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그래요. 이제 다섯 가지가 열 가지가 되고 나중에는 뭐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쓰면 돼. 그냥 뭐 조그만한 수첩이든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저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쓰진 않죠. 근데 안 써도 뭐 하나님 아시겠지. 근데 좀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 이렇게 넘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도답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한 기억을 또한 기억하고 감사함에 살아가는 감사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죠. 4절이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 9절이죠. 9절에 보면 다윗은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니 흙이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뜻이에요. 진토가. 예, 진토가 뭐예요?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더 이상 주를 찬송할 것인가. 공동묘지에서 죽은 자들의 찬송 소리가 안 들리죠. 들릴 수가 없죠. 오늘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예, 요즘 그 번역성경에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10절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주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끝이 나죠. 12절에 1968년에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은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분이 1889년에서 1970년까지 사셨네요. 예, 그 스코필드 박사 이름이 석필호 씨네요. 전 서울대 총장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운찬 박사의 일화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청년 정운찬은 스코필드 장학금으로 경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엄청 가난해서 유학을 갈 수가 없었겠죠. 근데 유학 갈 때도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교수 및 총장까지 된 정 박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렇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스코필드 박사가 돌아가실 때 주신 당신의 붉은 가죽 성경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은 초심을 잃지 말아라 이 말씀이셨다고 그래요. 출세하고 성공해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다윗도 성경에 보면요. 예, 벽에다가 옛 그 목동 시절에 입던 옷들을 그렇게 걸어놓고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추억을 했다고 그래요. 내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이랬었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었지 그러면서 마음을 다지고 돌이키고 감동을 하고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은찬 법사는 어려울 때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왔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지금 연세대 그 의과대학에는 세브란스 병원이죠. 세문학 교수로 있었다고 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운동에 적극 협력하면서 일제의 만행을 촬영하고 외국 각지에다가 알리는 일을 했어요. 이분이, 이 스코필드 박사가. 수원 제암리교회 방화사건, 그때 그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의 방화사건으로 수십 명을 성전 안에다 밀어놓고는 그저 밖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못 나오게 문을 잠궈놓고 아주 몰살을 시킨 사건들이 몇 건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안에서 죽었어. 거기에 도망가가지고 가까스로 한 명이 살아서 다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제암리 교회의 방화사건을 취재해서 세계 언론에 알리고 일제의 강압으로 1920년에 강제 출국을 당합니다. 내쫓는 거죠. 한국을 떠날 때 조선총독부에 요청해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상재, 이갑성, 오세창 등 독립지사를 면회해서 격려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귀국 캐나다의 토널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195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주년 경축식에 초청이 돼서 한국에 와서 그 후 1969년 2월 한국에 다시 돌아왔고 여생을 한국에서 마치셨다고 합니다. 예, 1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주를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죠? 예, 남들의 찬송 말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찬송과 감사를 영원히 올려드리는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뭐 못하실 때는 찬양의 가사라도 읽으세요. 그거 싫어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이 변하여 기쁨에 띠띠게 하시는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깊이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